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살리기 위해 다음 달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됩니다. 돕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소득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부금 유치를 위해 지역 출신들의 관심을 얼마나 이끌어내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말꼬리와 족제비, 염소 털로 만들어진 진다리붓. 광주시 무형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진다리붓은 조선시대 명품붓 가운데 하나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제의 답례품으로 제공됩니다. 붓을 9번 손질하는데 그게 잘못되면은 9번 아니고 100번이고 다 가고 2번 가지고 그래요. 그냥 붓이 모양이 나오게끔 해야 되니까 반복해서 계속 해야 돼요. 고향사랑 기부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이며 기부자는 기부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 전액을,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 공제돼 13만 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광주시는 내년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진다리붓과 김치, 김부각 등 지역 특산품 10종을 답례품으로 선정했습니다. 기부금이 많을수록 지방 재정이 두꺼워진다는 점에서 기부금 유치 전략과 답례품 개발이 중요한데, 광주시의 답례품은 가까운 전남 시군 등의 개수와 종류를 비교했을 때 확연히 차이 납니다. 전남 영암군은 한우와 표고버섯 등 답례품을 25종으로 늘렸고, 광양과 강진, 순천은 일찌감치 답례품을 선정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최근에서야 답례품을 선정하고 공급업체 모집에 들어가는 등 타 지역보다 한 발 늦은 모습입니다. 또한 광주 5개 구청은 지역을 대표할 만한 마땅한 특산품을 찾지 못해 답례품을 정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각계에 이제 우리 호남인들, 선거가시는 호남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분들이 많이 지원을 좀 해주시고 타 지역보다도 네. 상품이 좀 보기도 좋고 특산품이 많은 곳에 기부금이 쏠릴 수 있어 답례품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광주시는 관광 상품을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 상품을 답례품으로 확대하고 홍보 활동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 답례품을 다양하고 그 풍요롭게 지금 품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거든요.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돕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광주시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